요즘에 이제 가슴과 관련된 시술도 많이 하시지만 유두와 관련된 시술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뭐 유두 축소라든지 함몰 유두라든지 가슴 축소 수술을 할 때 유두 수술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? 네, 물론 같이 할 수 있습니다. 이 꽃판이 죽지 않고 여기로 올라가는 게 요 수술이라 그러면 이 꽃판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꽃판으로 가는 혈관 분포가 다 유지됐다는 상태고요. 그 상태에서는 유두를 뭐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.